공을 맞아 잡숨. 'Cause he first loved me. 엄마 해봐라 다시 한번. 어 몰라. 아 한번 해봐. 아까 잘하던데. 어 여기 여기. Oh how 시작.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Mm-hmm. Because he first loved me. 잘했네 엄마. 엄마 혼자 해봐라. 혼자 해봐. 아이 해봐 시작. I go on the world, 혼자 넘자니. Still, 인터뷰. 가상 인터뷰. 엄마 아노라가 이제 TV로 엄마 물을 거거든. 어? 엄마가
일제시대 때 엄마가 살았잖아, 그치? 그때 엄마 학교 다녔지? 엄마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기억해? 몇 살이었어? 몇 살? 12살. 12살. 아, 12살. 전화 올 테니까 우선 on the 저 phone. 연습을 좀. 잠깐만 기다려. 지금. Hi, Sojo. Oh, hi. We can talk like this. Hi, Grandma is right here. 할머니, call my phone or what? Computer. Okay, so shall she go and sit in the computer, front of a She's computer? sitting here. She's right there. She's working on her computer. Say hi. Look at Oh, her. hi, Alora. She's waiting for Dad to accept her invitation. Okay, She's 당신 calling right accept now. 하세요. 하세요. Alright. Okay. 우리 아노라가 엄마 이거 연습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내일 요 시간에 새로 전화하겠대. 그때 물을 거거든. 자, 엄마 잘 들어봐. 일본이 우리 한국 통치할 때 있지? 어? 통치하기 전에는 엄마가 없었잖아, 그치? 그렇지만 그 이제 엄마 어떤 집안이었는지. 아버지 그 집안 엄마 그 집안 아버지 어머니 집안은 있었잖아, 그치? 그때 그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그건 엄마가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받는 동안 엄마가 1924년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엄마가 났어. 그때 어떻게 살았어? 그때는? 사는 게 좋았나 나빴나. 그때 사는 게 좋았어? 나빴어? 안 좋았어? 어떻게 안 좋았어? 일본 사람들이 뭐 강요했어? 뭘 강요했지? 뭐다 뭐? 뭐 이름 지으라고 했느냐. 아니, 이건 밑에 거. 아니 괜찮아 순서 구애받지 말고. 뭐 일본말 배우라고 했나? 그래, 일본말 배우라고 했어? 한국말은 못 쓰게 하고? 한국말 전혀 못 쓰게 했어? 그래서 한국말을 집에 와서만 썼나? 집에 학교에서는 못 쓰고 어렸을 때. 일본 그 신도 저 절에 가서 뭐그 그래, 강요. 일본 그 신도에 가서 절하고 뭐 그런 것도 강요했어? 교회도 못 가고? 엄마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잖아, 그치? 박해 받았는지 모르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했나?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느냐고. 어떻게 했나? 어떻게? 어떻게 박해했어? 못 땡기게. 어? 못 땡기게.
못 땡기게, 못 땡기게 했구나. 소련군. 아이, 그렇고. 그러면, 엄마 해방 후에, 우리, 어디서? 해방 후에는, 그때는 엄마 결혼했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해방 후에는 좋았어? 어떻게 살았어, 그때는? 자유로이 사야 살았지. 자유로이 살았다고, 이북에서. 그렇다고, 왜 소련군이 우리, 저기, 점령하고, 우리, 저기, 우리 집에 와서 살았잖아. 그때는 엄마 같이 있었나, 거기? 그때는 엄마, 그 우리 집은 벌써 뺏겼네. 빼앗긴 상태였나? 그때 저기 엄마는 그러면 어디가 있었어? 집이 또 있었어. 집이 또 있었어? 그 빼앗은 소련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 그 빼앗은 소련 군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 군인. 군인이었어? 아니, 장성이라 그랬잖아. 장교라 그랬잖아. 그때. 높은 사람, 높은 계급이다, 그치? 거기에 사령관이었나? 몰라.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한국 풍습. 그렇다고, 엄마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어를 배우도록 당했나, 어쨌나. 강요당했어? 한국말은 못하게 하고, 못쓰게 하고, 그러면 엄마도 일본 이름 가지고 있어? 엄마 일본 이름 있어? 뭐야? 이와모도 이와모도, 뜻이 있나? 무슨 뜻이야? 응? 무슨 뜻이야? 이와모도가? 암. 암? 큰 바위. 아, 큰 아, 바위라 바위 암자. 그랬대. 아, 이와모도. 나는 그거 처음 듣겠네? 이와모도. 그렇다고 그 일본 풍습을 따르도록 강요당했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풍습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왜 치마저걸 입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기모노 입으라고 그랬나? 그거는 안 괜찮았어? 그러면 그 한국의 그 저기 그 문화는 어떻게 엄마 우리 보존할 수 있었지? 풍습이랑은? 그냥 그늘 생활했으니까. 집에서 밖에 나가서는 할수 없었지만 집에서는 할수 있었다. 몰래. 그렇다고 우리가 엄마가 남한으로 왜 나올 때 피난 나올 때 엄마가 몇 살이었지? 나도 있었잖아, 그때는. 엄마가 스물 몇 살이었겠지. 그치? 스물 한네살 다섯 살? 엄마 결혼 몇 살에 했는데? 19살인가? 엄마가 19살에 결혼해서? 아니야. 그렇게 일찍 결혼할 리 있나? 그니까 이화여전 졸업 후인가? 그래, 그 후지. 이화여전, 엄마 이화여전
왜? 그러니까 1945년에 그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 45년에 엄마가 24년생이니까 엄마가 21살. 21살, 한 22살쯤 됐겠다. 응? 엄마 결혼할 때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 엄마 아버지, 엄마 남편,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 동경제대 다녔고, 그래.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지. 부잣집 집안에. 잘생겼어? 그잘 해줬느냐 뭐 엄마한테 잘해줬어? 지금 생각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지 엄마 얘기해봐. 지금 뭐 생각나지? 아이, 엄마 딸기도 사다 주고 그랬다며. 감도 사다 주고. 새로 만나고 싶은지 엄마 천국 가가지고 아버지 새로 만나고 싶어? 새로 만나고 싶어? 오케이. Okay. 우리 집에는 모든 거다 있었잖아, 그래서. 정주에는. 응? 그때는 어땠는데? 어떻게 했는데? 빼기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지 뭐. 근데 뭐든지 다 뺏어갔어? 좋은 거는? 그냥 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거야?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떻게 해? 안 돼? 순경들이 와서 뺏어가나? 그러면 왜그 저기 뭐냐? 그 할아버지가 운수업했잖아. 그치? 그때는 어떻게 그때도 운수업했나? 일제시대 때도? 이거 보시라고 그래. 엄마 저거 읽어봐. 한문 쓴 거. 지사 충성. 무슨 뜻이야?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죽기까지 충성한다. 여보, 당신이 엄마가 당신 그거 본다.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 엄마 이건 누가 썼는지 기억해?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아, 이건 누가 줬어? 응? 저건 누가 줬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엄마 교인인 것 같은데? 엄마 교회? 몰라. 모르겠어? 저기 설하인이랑 저 설하인이냐? 그러면 운하인이야? 저 뭐야? 저기 운하인. 운하인. 그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장호인 것 같은데? 신약 성서 계시록 2장 10절. 1992년도였었어?
이는 봄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다. 92년 되니까. 보여줄까, 여보? 아, 개구리. 여기 꽃 보라. 이쪽 오른쪽으로 이쪽 있어. 저 노란 꽃하고 저 위에까지 갑자기 꽃을 이제 아이고 이 나비들 봐. 아이고 이쁘지? 안 매운 꽃이 있거든. 안 매운 꽃이 심으면 돼, 뒤쪽으로. 심었다. 아니,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그래. 내 주를 가까이 있고. 요새 내가 이거 가르쳐. 그래서, 어디서 가르쳐? 그, 소정이 아빠 교회에서. 소정이 아빠 교회에서 내가 이거 영어로 가르치고 있어. 이건 벌써 발표를 했고, 이 두 곡은. 그렇고, 또 어디에 이것도 내가 가르치고. 이거, 이번에 이거 할 거야. 이거 한국말로는 여기 돼 있는 거. 이거 내 평생에. 엄마 이거 다 읽었어? 아니, 내가 써놓은 거? 읽지 못했지. 내가 써놓은 거 다 읽었어? 여기 대충. 그래, 이 곡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놓은 거야, 이거. 그 어디서? 어디서 자료를 구했느냐고? 아, 이거 책에 있어. 성이 찬송가 해설해 놓은 거. 그래서 거기서 내가 봤지. 그렇게 하고 인터넷에서 보면 인터넷 있잖아. 요새 소정이 아빠 보는 거 인터넷 보면 또 거기도 나와.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설명해 주느라고 이번에 엄마 내일 모레 이거 발표하거든. 내가 지휘하고 그래서 내가 소정이 아빠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잖아. 아침에 내가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하는 거야. 내 평생에 가는 거. 내 평생에 가는 거. 이거를 영어로 해. 영어로 하고. 엄마 이걸 다 읽었어? 아니 대충. 대충 읽었어? 대충 엄마야 세상에. 이게 보여? 이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복이로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거 이거를 영어로 하는 거야. 영어로.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르쳤거든. 거기까지 영어로 가르쳐서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할 거야. 엄마가 오늘 잠도 안 자고 저녁 잠 잤어? 잘하셨네. 그래도 우리가 좀 일찍 왔다. 엄마 성경 읽고 있더랬어? 보여? 아 이거 쓰고 봤구나. 아이고 이럴 때는 이불까지 켜놓으면 조금 더 낫지. 엄마 글 읽을 때는.